너무 뜨거운데 너무 인위적이다. 근데 오늘 우리 제작진으로부터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아 여기인지 몰랐어. 아, 이건 처음 있는 곳이에요. 아, 기차에서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곳에서 강연 듣겠다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하는 나는 어떻겠어요? 근데 아닌데 앞으로 이제 기차를 했으니까 다음에 또 비행기 안에서 한번 강연을 해봐야겠다는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네. 아, 군산은 우리나라의 도 중에서 무슨 도에 속하는 줄 알아요? 무슨 도예요? 전라도. 아, 전라도예요. 전라도 하면은 이제 평야가 되게 유명해요. 평야는 평야인데 무슨 평야가 되게 유명하죠? 호남평야. 호남평야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라도를 호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우리나라에 금강이라고 있어요. 이 금강 아래를 갖다가 우리 호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 아니, 금강 아래면은 금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근데 왜 호남이라 부르냐? 이 금강의 옛 이름이 유명해. 그 옛 이름을 우리 뭐라 불렀냐? 호강이라고 그래. 호강. 그래서 호강 아래에 대해서 호남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